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경고 피임약의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았죠. 피임법은 경고 피임약 외에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피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녀 김정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피임 도구는 워낙 다양하고요. 사용 방법과 효과 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알고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높은 피임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경고 피임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경고 피임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을 하면요, 99%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인데요. 그런데 매일 복용 게다가 일정한 시간까지 정해져서 이렇게 먹기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데요. 복용을 놓치는 경우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게 약을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안 먹던 약까지 한꺼번에 다 먹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해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피임약을 드시다가 빼먹어서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매일 챙겨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하지만 잊었다고 해서 추가 복용을 안 했다가는 피임약을 드시면서도 임신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복용하는 주스별로 조금 용법이 다른데 하나를 놓쳤다 그럼 생각나는 대로 바로 드시고 원래 일정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두 알을 놓쳤을 경우, 이틀을 놓쳤을 경우에는 1, 2주 차에는 두 알을 바로 먹고 원래대로 복용을 하시고 3, 4주 차에는 두 알을 바로 먹고 새로운 약을 까서 시작하게 됩니다. 세 알 이상 놓쳤을 때는 세 알을 먹고 다시 새로운 약을 까서 복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간은 피임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콘돔 등 다른 피임법을 꼭 병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피임약을 먹다가 놓치면 임신까지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자주 깜빡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일 약을 챙기기 어려운 여성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또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피임법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인 피임을 고려하신다면 복용법을 잘 지켜서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2년 이상 장기적인 피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내 삽입형 피임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체내 삽입형 피임법이라는 게 좀 생소한데요. 남자라서 그런가요? 여튼 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거는 자궁 내 장치를 쓸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궁 안에 T자형의 장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소량의 호르몬이 매일 분비가 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삽입을 했을 때 보통 5년의 피임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구를 제거했을 때는 바로 가임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 국내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런 자궁내 장치의 경우에 피임 효과 이외에 뭐 월경통이나 월경 과다의 치료 효과로 사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장치를 제거하면 다시 가임력이 회복된다고 하니 출산 계획을 세운 우리 기혼 여성분들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외에 또 다른 피임법이 있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콘돔을 사용할 수 있겠죠. 콘돔은 국내 있으신가요?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의 30%에서는 콘돔을 사용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뭐 피임약의 2%에 비하면 15배에 달하는 그런 수치이기도 하죠. 네. 또 이 밖에도 체내 삽입형의 구리루프라는 것도 있고요. 또 팔에 삽입하는 PI20형 장치도 팔 있습니다. 팔 안쪽에? 네, 팔 안쪽에 주사기로 네. 넣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이거 위에는 뭐 난관수술, 정관수술, 또 이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응급 피임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피임이 되게 다양하군요. 네. 근데 이 피임의 종류에 따라서 또 효과도 또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자궁장치 같은 경우에는 피임 효과가 99% 이상으로 사실 뭐 현재까지 나온 피임법 중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피임률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또 경구 피임약 경우에도 잘 복용을 하시면 99%의 피임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실 콘돔은 사실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피임 실패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성병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아주 우수하나 피임 실패율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좀 사용법을 잘 알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응급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빨리 먹을수록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성관계 후에 24시간 이내에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피임법 그 종류도 다양하고요. 피임 효과도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에 앞서서 본인 상황에 맞는 올바른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마지막 한마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정보들이 다 신뢰할 만할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길 바라고요. 처음 피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좀 세심한 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피임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산부인과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까지 피임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톡도 건강 핫클릭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자, 톡도 건강 핫클릭! 감사합니다.